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결과가 7시에 발표가 됐죠. 그렇다고 모든 언론에서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 헤럴드 경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전체로 허가 가능. 전제 아닌가요, 이거?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CTP-59에 대해 임상 3상 시험을 전제로 허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레키로나주를 투여하는 환자군을 일부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꼭 이렇게 토를 달아요. 환자군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 식약처는 27일 레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전문가들의 자문하고자 중앙약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18명, 식약처 내부 직원 6명 등총 24명이 참여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3중의 전문가 자문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중앙약심은 이날 레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 전문가 자문이었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 이하 검증 자문단에서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할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다. 중앙약심은 셀트리온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심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레키로나주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투여 환자군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은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상 결과를 봤을 때 경증 환자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경증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 경우에 치료 없이도 지금 증상이 개선되는 게전 세계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에 앞서 검증 자문단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에 레키로나주를 투여해도 된다고 봤으나 중앙약심에서는 경증 환자의 범위를 더욱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그럼 약사들은 만에 하나 경증 환자들이 중증 환자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약심은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레키로나주를 투여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등세 가지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환자들의 약제 접근권,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존중하고자 했다며 의사들의 재량에 따라 고위험군 경증 환자에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약심 차원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준에서만 권고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게 돌려서 말하면 자기네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검증된 수준에서만 권고를 했다. 이건 자기네들 책임 회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증 환자들도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중증으로 넘어가면 그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치료비도 대주고 그러면 삼상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지 꼭 이렇게 치료 대상을 제한하는 건 약사들의 정말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레키로나주 투여로 인한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분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런 건 권고 안 해도 회사에서 식약처에서 알아서 합니다. 식약처는 마지막 전문가 자문 절차인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레키로나주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약심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약품 품목 허가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시각처는 조건부 허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좀 답답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약심위원회에서 코멘트 아닌 코멘트를 했다고 봅니다.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경증, 중등증 환자를 중증으로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전 세계 두 번째 국가에서 만든 치료제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